총선을 35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텃밭인 강남과 서초 5개 지역구 가운데 4곳에 현역 의원 대신 정치 신인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네, 오늘은 기자와 TV 앵커를 거쳐서 정치의 첫 도전장을 던진 국민의힘 서울 서초구의 단수 공천된 신동욱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앵커직을 내려오신 지 이제 얼마 되셨죠? 그러니까 2023년 연말 12월 31일인가요? 예. 마지막까지 했으니까 딱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아마 TV를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채널이 지금 맞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정도로 예, 굉장히 예. 오랜 시간 이제 앵커를 하셨다가 예, 예. 이제 정치권으로 향하셨고 예. 어제 이제 후보님을 국민의힘에서 서초울 선거구 단수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서초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발표가 좀 늦게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기다리셨어요? 공천 신청을 한 지는 뭐 한참 됐으니까 예. 이제 당의 결정을 기다리고는 있었습니다만 예. 뭐 대개 지난 선거에서도 서초 지역이나 강남 서초 또 뭐 대구 경북 지역은 조금 공천이 조금 늦어졌던 적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당의 고민을 이제 저도 좀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천만큼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또는 유권자들에게 안정감, 집권 여당으로서의 안정감, 예. 감동 또 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물갈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공천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이 공천은 뭐 저 개인의 공천이라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서초 강남 지역 또 대구 경북 지역 소위 이제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네. 뭔가 감동을 주겠다는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보다는 전체 공천의 그림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수 공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정치 신인은 저만 공천 신청을 했고 현역인 박성중 의원이 이제 재선 의원이 계시는데 그동안 예. 뭐 굉장히 당에 대해서 기여도가 많으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미디어 분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이제 언론인으로서 뭐 도움을 받은 것도 많이 있고 한 분이어서 저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공천 신청이었는데 그래서 경선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단수 공천을 하게 될지 또는 뭐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올지 이건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당의 판단은 역시 좀 서초 지역에서 이제 박성중 의원께서 오래 하셨으니까 네. 조금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조금 다른 곳으로 가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당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또 박성중 의원이 뭐 그런 당의 판단에 대승적으로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자에서 앵커로 또 이번에 정치인에 도전하시는 건데 아직까지는 스튜디오가 좀 더 익숙하실 것 같긴 한데 예예 예. 그래도 인터뷰... 뭐 긴장이 되네요 와서 예. 보니까 예, 예.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정치 수준을 좀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된다 좀 품격 있는 정치에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에 도전하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권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저는 그동안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국민의 요구는 정권 심판보다는 정치 심판의 성격이 크다. 그래서 예. 저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정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석을 가졌던 민주당이 정치를 주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좀 정치를 바꿔야 된다. 정치인도 바꿔야 된다. 싸움만 하는 정치인으로는 곤란하다. 아주 품격 없는 언어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좀 그만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긴 선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만나본 많은 유권자분들도 정권 심판보다는 네. 정치를 좀 바꿔주세요. 좀 품위 있는 정치해주세요. 품격 있는 정치해주세요. 국민의 삶을 또 고민하는 정치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에 더 기대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정말 싸우고 드자비질하고 이런 정치는 안 하겠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국회로 들어오셔서 정치가 좀 바뀌는 계기가 22대 국회에서는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랑 이제 이야기하실 때 지난 연말까지 앵커를 하셨잖아요. 예. 앵커를 하시다가 이제 바로 정치권에 온 것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예. 또 어떤 점에서는 제가 가장 피하고 싶은 질문을 또 하셨으니까 뭐 두 분도 뭐 어떻게 보면 제 후배 언론이시기도 해서 비판할 수 있는 지점 언론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점에 있었던 언론이 특정 정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뭐 비판의 지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구구절절히 설명을 자꾸 붙이면 제 변명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의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한다. 다만 정치를 기존적인 직업 윤리의 측면에서 예. 언론인이 정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건 조금 시대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뭐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대로 제가 비판을 받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사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또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실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균형 있게 좀 봐주시고 앞으로 저는 뭐 지금까지 비판은 비판대로 봤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는지를 보고 좀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이런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그럼 관전자에서 직접 선수가 돼보시니까 뭐 어떤 게 좀 다르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이제 그 언론이라는 것은 항상 이제 우리 얘기하듯이 빨간 볼펜 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 여든 야든 잘못된 것을 굉장히 뭐 지적만 하면 되는 뭐 이런 일에서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굉장히 미숙합니다만은 여러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저 스스로를 좀 컨텐츠로 좀 채워야 되겠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셨으니까요 총선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의 속도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예, 예. 자 여당의 경우 현역 물갈이가 좀 적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예.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국민추천제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이 예, 예. 분분하거든요. 과연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좀 날카로운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예. 저도 뭐 정치권을 직감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공천 과정을 여러 번 지켜봤는데 이번 공천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보면 여당 공천이 이렇게 순조롭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갈이가 없는 무감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천 과정도 하나의 중요한 정치 과정인데 국민들이 이 공천 과정에서 싸우고 뛰쳐나가고 서로 삿대질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을까요? 저는 좋은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싸우지 않고 좋은 분들 충원하고 또 그동안 또 헌신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의미의 헌신을 또 하시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공천이고 이상적인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 점에서 저는 국민의힘 공천은 뭐 제가 굳이 공천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공천을 받는 입장입니다만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과연 이 공천이 바람직한 것인가 민주당의 공천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추천제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치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큰 의미가 있다면 집권 여당에서 그것도 이제 소위 얘기해서 누구를 공천시켜도 당선시킬 수 있다는 핵심 지지 지역에서 후보 추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는 예.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다섯 곳 정도를 예.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뭐 잡음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거는 국민분들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도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이 정치권의 시각에서 볼 수 없었던 구석에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분들이 국민 후보로서 나와서
국회로 진입을 한다면 이거는 아마 우리 공천 역사에 굉장히 또 새로운 새로운 전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반대로 민주당의 지금 공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민주당의 공천은 뭐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굉장히 소란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번 공천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당 공천도 있지만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과거에 야당의 공천이 이렇게 특정인의 어떤 정치적인 뭐 방탄이라든지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천이라는 수단이 활용된 적이 이렇게 극심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것은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결국은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들이 4.10 총선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평가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후보의 지역구인 서초울 공천 발표 이후 딱 하루가 지났는데 예. 뭐 준비하실 게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뭐 선거팀은 다 꾸리셨습니까? 사무실 등. 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뭐 당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 스스로도 뭐 약간은 조금 제가 이제 선거 준비를 집에서 공부하고 또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좀 갈 길이 바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뭐 좀 전 지금 현 의원님하고 한테 많은 것을 좀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좀 배우고 또 하면서 좀 준비를 해나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후에 연락하셨습니까? 예,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고 예. 또 흔쾌히 좋은 후배가 와서 반갑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또 다른 지역구에서 또 헌신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선이 물론 뭐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선만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서초울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저희 국민의힘으로 봤을 때는 자범이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박성중 의원께서 대승적으로 선당 후사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제가 꼭 큰 승리로 보답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서초울 주민들 많이 만나셔야 되잖아요. 예, 많이 만나야죠. 근데 그런 질문도 하실 것 같아요.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저는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향은 예. 경상북도 상주고요. 예. 학교는 대구에서 나왔으니까 예. 뭐 양쪽이 다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서초울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아, 그 부분요. 예.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정치라는 것이 이제 지역 구민들 또 나와 연고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또는 좀 더 큰 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지역구를 결정할 때 뭐 서초도 물론 중요한 곳이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너무 감동이 없는 정치다. 너무 품격이 없는 정치다. 이건 결국은 이제 소통 방식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고향에 가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또 제가 뭐 서초 지역 인근에서 오래 살았고 그래서 여기도 또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지역구 봉사도 있지만 좀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좀 정치의 불신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예, 후보께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상대 후보가 민주당의 홍익표 예,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 홍익표 원내대표와 비교했을 때 후보께서 갖고 계신 강점이 궁금하고 서초울에서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제 강점은 유권자나 국민분들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홍익표 후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뭐 굉장히 우리 야당 지금의 야당 그냥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오래 오신 분이고 또 이제 성동구에서 과거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종석 전 의원 후임으로 가서 이제 삼선을 하셔서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점잖으시고 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도 맡고 계시고 해서 저는 좋은 상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의 강점은 언론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유권자분들이 다 판단을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홍익표 후보하고 어제도 제가 어떤 행사장에 가서 만나서 뭐 당락을 떠나서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우리 유권자들에게 실망시키는 그런 선언을 하지 말자라고 홍 후보하고 제가 또 말씀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예. 정말 훌륭한 분인데 또 이렇게 또 선거에서 만나게 돼서 또 좋은 승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요 부분도 그럼 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그 의대 증원 문제에 앞서서 저희도 리포트로 좀 많이 나갔기도 예. 했고 함께 보셨었는데 지금 이게 의료 공백이 굉장히 확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예. 이제 큰 현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를 여쭤볼게요. 사실 뭐 세밀하게 제 문제 때문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이 문제는 좀 국민 눈높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의사분들의 직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서운한 정부에 대해서 좀 서운한 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의대 정원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서 빨리 좀 국민의 불편만큼은 좀 끝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 만약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예. 처음으로 내놓고 싶은 법안 여쭤보고 싶네요. 예. 뭐 제가 사실 뭐 특정 이름을 단 법안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제가 가면 어떤 상임위로 가게 될지도 모르고 예.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영방송 지배체제 문제 이런 곳에도 관심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저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거는 결국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틀 그리고 기술혁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기술혁명은 기술혁명대로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장벽이 많거든요. 아마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의 콘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대단합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정말 우리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출 수 있고 규제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을 만드는 일을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서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